찜통더위 속에 기습폭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내리는 폭우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원인을 알아봅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동차, 전자장비 등 일부 산업에 전북 유치 가능성 따져봤습니다. 도의회가 재량사업비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난 의회 때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한 데다 불법 사례가 많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한 달째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남원 지역에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기습 폭우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습적인 집중 호우가 내린 남원 시내 모습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흙에 뒤덮여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변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로 공사장 진입로에 있던 흙더미들이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를 뒤덮은 것입니다. 저거 날려. 그래서 왜요? 이게 저기서 막 물이 많이 내려왔네요. 90mm가 넘는 호우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비가 와도 적당히 피해 없이 왔으면 좋겠는데 피해를 보고 물난리가 나고 막.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곳은 남원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각 지난해도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비의 양과 패턴 모두 열대 지역 스코를 방불케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이례적인 강우가 더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의 지상에 있던 수증기가 증발하고 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많은 비가 내리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북동기류가 지리산에 지나면서 상당히 강한 하강기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강기류와 남서류가 만나면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서 기상청은 9월까지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높다며 시설물 관리나 야영객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많은 비리로 이어지며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린 재량사업비가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회가 스스로 폐지를 선언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광 기자입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또다시 재량사업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민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순기능을 검토하겠다는 송성환 의장의 발언이 계기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요구도 있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것인데 재량사업비 복원 검토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들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취지 자체가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제도 개선을 좀 통해서 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재량사업비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주민수건사업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예산이 의원들의 주머니 돈처럼 쓰이면서 비리까지 이어지자 내린 고육책이었습니다. 아예 올해 예산까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의원 스스로 전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 편성 원칙에도 어긋난 데다 지방의회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만약 재량사업비 되살리기를 강행할 경우 거센 주민 저항도 예고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재량사업비가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시민행동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 편성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새 의회 출범 초기 재량사업비 재검토 움직임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논란만 키울 뿐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오랜 가뭄에 저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 저수량은 4억 4천만 톤에 저수율은 58.2%로 평년 대비 85%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읍과 순창은 주의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고창의 덕림 저수지가 18.5%, 순창 낙덕 저수지는 19.5%까지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데 전북이 추진하는 산업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는 삼성의 사업 계획을 따져보며 투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예정대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효과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삼성의 역점 사업은 인공지능과 미래이동 통신 기술인 5G, 바이오와 자동차 전자장비 부품 사업입니다. 시선은 이들 핵심 사업을 어느 지역이 가져가느냐입니다. 우선 인공지능과 5G는 연구센터가 있는 서울과 수원에서, 바이오는 인천 송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자장비 부품 사업은 다양한 기술이 집적되는 만큼 뚜렷한 중심지가 없는 상황.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추진하는 전북이 유치를 노려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전자장비 부품 사업은 연구개발과 신기술을 접목한 주행실험이 중요한데, 새만금을 보유한 전북은 삼성과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은 그 중앙부처 산업부와 기재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은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가 지역 경제에 어떤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전북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에 이어 경제수장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경제관계 장관회의. 정부 부처 장관들만 모이는 자리였지만 이례적으로 시도지사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상용차 자율주행기지와 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각각 2,200억 원과 4,000억 원 규모의 미래동력 사업으로 성사시 신규 일자리만 8,000 개가 늘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됩니다. 요청을 받은 김 부총리는 첨단산업 육성 사업에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산업부는 물론 예타를 진행하는 과기부, 예산을 세우는 기재부와 협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달 초 이낙연 총리가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사업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 관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전북에 새로운 미래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천도복숭아가 과일 시장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걱정이 없고 기존의 신맛도 개선해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복숭아 과수원. 기존 복숭아 대신 털이 없고 단단한 천도복숭아를 대거 식재했습니다. 알레르기 걱정이 없고 껍질과 과육이 단단한 복숭아를 선호하는 젊은 엄마들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소비자 성향이 그래요. 일단 물은 것은 거부를 해요. 알레르기 없고 아이들이 먹는데 거부감이 없는 거. 이렇게 털이 없고 이런 것들이 천도복숭아죠. 일본이 육종한 털복숭아는 신맛이 없어 달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지만 과육이 무르고 과즙이 흐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옐로드림과 스위트킨, 이노센스 등 천도복숭아 4개 품종을 개발해 최근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털복숭아와 천도복숭아를 교배해 신맛은 낮추면서 과육이 단단한 복숭아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털복숭아는 이제 12브릭스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이제 달콤한 천도복숭아는 14에서 15브릭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연간 9천억 원 이상 생산되는 복숭아는 사과와 감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품종이 한정돼 소비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천도복숭아 개발 보급으로 소비층을 다양화하고 3천억 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50억 원을 기록했으며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3%가 20에서 3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장 선거를 두 달에 앞둔 전북대가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공무원 노조 등 전북대 비교원 단체들은 교수들이 정한 17.89%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국립대 평균보다 낮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을 통합시켜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는 없지만 평화당 정동영, 유성엽 의원에 이어 도내 정치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채소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포기당 가격은 5,770원으로 한 달 전보다 86.2%가 뛰었고 무도 개당 3,273원으로 58.4%가 급등하는 등 당분간 오름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휴가철 유행성 눈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보건당국은 감염과 전파가 빠른 유행성 눈병이 물놀이장이나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옮을 수 있다며 손을 자주 씻는 등의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4회 전주 감액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감액축제에선 맥주병 따기 대회와 콘서트, 이벤트 등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되며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남원시 산내면의 한 하천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73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심 3m가량의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기능을 가진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에 전북은행이 참여하면서 판매점이 모두 7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5,000원권과 10,000원권 등 총 200억 원어치를 다음 달부터 시중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금융계좌와 보험가입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저축은행까지 확대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